사장님, 여기 좀 전에 오라버니 딱 한 무대기 뭉쳐갖고 어디 갔디야? 그 뒤에 강 건너 계신 오빠 언니 아들요. 재미없어요? 재미없어요? 왜 대꾸를 하냐? 재미없어? 그럼 박수를 쳐. 그치. 세상에 대한민국에 한 시간 공연하고 여 나라도 안 팔고 들어가는 품바님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우리나라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. 그래도 양심껏 장사를 하니까는 박수라도 쳐주고 놀고 이런 게 그치. 맞지 엄마? 맞지? 아이고 저녁 진지는 잡섰어? 저녁 진지 잡섰고 나온겨? 그래 요즘에 무더위 때는 잘 잡숴야 돼야. 먹는 거 잘못 먹으면은 그냥 가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이래요. 하, 참 내가 노래 좋은 거 한 곡 더 불러줄게. 우리 도련님이라는 노래 문연주 거 있어요. 원래 사람이 참 그려 무명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요.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. 내가 지금 이 부르는 노래가 항상 나출세 품바님 자주자주 불렀는데 원래 정하나라는 무명가수의 노래였는데 세상에 무명가수가 노래나 하나 참 좋은데 돈 없고 백 없으니까는 줄을 못 타갖고 띄우지를 못했네. 그러니까 세상에 작곡가가 얼른 홀라당 문현주한테로 넘겨버렸네. 그렇고 문현주가 요즘 자기 신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이 노래가 너무너무 아까운데 참 우리 정하나 씨 자기가 못 띄워갖고 뺏긴 노래지만 노래가 참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도련님이라는 노래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. 갑니다. 차렷! 결혼!
우리 할만하다. 그래도 우리 오빠야들이 앞에 와서 앉아주네. 아이고 세상에. 고마워. 내 이름은 5만원이라 그랬는데 왜 만원짜리를 갖고 오는겨. 내 이름이 5만원이라 그럴 때는 양심껏 5만원짜리 갖고 와야 되는데. 아니 농담이에요. 혹시 진짜로 더 5만원짜리 아니면 안 된다고 또 갈까 싶고 무섭네. 얼른 들어오셔요. 참 반갑습니다. 아휴, 제가 여기 앞에 참 오래간만에 여기 사람들이 앉았어요. 제가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로다가 한번 이렇게 인사드릴게요. 아유 세상에. 이 사람이 저 강 건너서 여기 오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. 날씨가 더워갖고 한 발 한 짝 걷는 게 그렇게 힘든가. 생전 안 땡겨 오시더라고. 내가 요즘 금잔디 노래 중에 참 요즘 한참 잘 안 부르는 노래. 요즘 옛날 오빠 언니 아들이 엄청나 좋아했었는데 오라버니라고 다들 안 불렀어. 제가 디스코 5번으로 해갖고 오라버니 한 스피드 한 3개 땡겨갖고 주세요. 오라버니. 그리고 우리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이러면서 놀아줘야 되겠다. 그래야 사람들이 올라는가. 내가 여기서 캐스터네츠를 치니까는 사람들이 낯설어가지고 저기 모여 이러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각설이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장구 치고 북 치고 꽹가리 치고 뭔가 막 치면서 놀아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다들 좋아하는 거 지지고 볶고 때리고 하면서 노는 거 보여드릴게요. 예, 오라버니 탁 하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놀면 또 잘한다 생각하면은 앵클도 쳐주고 박수도 쳐주고 막 이러면은 진짜로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고 거의 미친 듯이 날라요. 내가 이 노래 마이크 잡고 이런 거 잡지 않을 때는 힘이 들어갖고 걸음걸이도 있잖아. 어디 누가 보면은 동네 아줌니들 걸어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러고 걸어다니거든. 근데 이상하게 노래만 나오고 북장구를 딱 짜지면은 탁 잡고 거의 미친 듯이 내가 날러. 희한해. 나도 이 뭔 이유가 속인지 몰라. 평상시에 공연 안 하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놀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날 보면 내가 맨 이렇게 걸어가면 5만원 5만원 이러는데 진짜 그럴 때 힘이 없어. 공연을 안 해. 이상하게 음악 소리만 나오면 미치대. 맞지 엄마? 맞아 안 맞아? 맞지? 그래요. 음악 소리만 나오면 미치는 5만원이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왕 여기 놀러 나왔으면 즐거운 뭔가가 있어야지. 그래도 놀러 나온 재미가 있잖아. 나와가지고 계속 짓거리기만 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고 이러면은 밖에 나와봤자 오히려 떼안뼈 피해갖고 바람 쐬러 왔다가 더 더워. 그래서 내가 신나게 좀 볶아주세요. 예, 자 갑니다. 차여껑이 오라버니 가요.
가지요. 사람이 잘한다는 것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거,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나는 지금 누가 봤을 때 나한테 덥다라고 느끼겠지만 저는 시원해요. 사람의 생각이 차이야, 그치? 속이 다 시원하네. 아이고, 땀 흘려 내가 흘리고 싶은 만큼 푹 흘리고 나면은 잠도 잘 오고 오장육부도 튼튼해진디야. 맞지, 엄니? 아이고, 시상에. 자꾸 팔 부채질 많이 하면 50견 걸려. 이 부채질 이거 좋은 거 아니야. 50견 걸려. 그냥 땀 흘리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땀이 많이 나잖아?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시원하게 싹 오고 나면 그 바람에 땀이 날아갈 때 얼마나 시원한데 땀도 흘려야 돼. 맞아요, 안 맞아요? 맞지? 맞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. 아휴, 세상에 박수 소리 작다. 내가 보기엔 여기 한 3,000명 모여있는데 3명이서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자, 한 곡 더 할까요? 네. 할까? 신나는 걸로 할까? 우리 언니 오빠야는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? 네.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천년지기. 천년지기? 천년지기 좋지. 유진표랑 우리가 방송 무대를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천년지기 좋아. 자, 천년지기. 그것도 디스코로다가요. 5번 해가지고 140인가 아마 스피드가 돼 있을걸요? 근데 한 3개 정도 좀 더 땡겨서 3개, 4개 땡겨도 돼요. 좀 신나게. 왜냐면 땀을 빼자고. 땀을 빼. 근데 오빠, 내가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되는데 나 이 천년지기 부르는 사이에 혹시 여파라도 돼? 맘대로 하세요. 맘대로 해? 그 오빠는 사줄 거지? 사드릴게요. 그래요. 그러면 오빠가 먼저 돈을 끄냐? 응, 그래요. 오빠가 먼저 돈을 끄냐? 왜냐면 사준 딸 해놓고 봐도 옆바구니가 뒤로다가 놀면은 이거 저 다 어디 갔어요? 다 어디 갔어요? 나 옆바구니 돌으라 그랬라 했더만은. 예, 저기 지훈 분반님 어디 가셨어요? 여기 먼저 하나 팔고.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천년지기 한 곡 하고 자, 신나게 갑니다. 자리요! 경례! 내가 울고 있어.
아이고, 고마워, 언니야. 아이고, 고마워. 이쁘게 생각했다.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옷을 탁 입고. 정열의 빨간색 좋아. 아주, 아주 좋아. 물한 모금 하자. 앵콜 해주지, 뭐. 앵콜, 투콜, 쏘콜 다 해줘요. 내가, 좀 전에, 아까 저 오라버니가, 뭐, TV요? 너무 잘해갖고 팁을 주는겨? 아이고, 세상에, 팁 이런 건못 팔아줘. 엿을 팔아줘야지. 내가 엿 팔러 갈 건데. 좀 이따가 엿 팔러 가면 또 엿을 팔아줘야 될 텐데. 어쩔라 그랴. 쪽한 발만 늦었으면 만원안 쓰고 그냥 엿 팔아주는 걸로 끝났을 텐데. 맞지, 언니야? 맞나, 맞나? 역감은 하는 것 같아요? 그러면 하나 팔아도 괜찮기는 하겠어요? 그러면 한 가게 3,000원, 두 가게 5,000원, 이 포항분들이 안동역을 또 좋아해야. 그럼 내가 안동역은 내가 엿을 팔면서 돌면서 내가 불러줄게. 괜찮겠어? 그리고 들어와갖고 내가 또 장구 치면서 또 불러주고. 자, 옆 팔러 가면서 안동역 주세요. 그것도 신나게 주세요. 그냥 기왕이면 돈 아끼게. 자, 3,000원씩 좀 꺼내봐 주세요. 돈을 보면서 내가 갑니다. 있거든? 키도 요만한 게 시커멓게 생겼어. 근데 누가 보면 있잖아, 어디 저 고물 주스러 다니는 사람인 줄 지성이. 근데 진짜 텔레비에서 나올 때는 뭔가 노래를 잘 구수한 목소리에 그렇잖아. 진짜로 오리지널 봐봐라. 어디 고물쟁이 같이 생겼다. 아, 나 이제 눈썹 다 띄어졌다. 아, 무슨 왜 붙여가지고. 그치? 멋내다가 가뜩이나 눈도 따가지고 내일은 저기 올 때는 이 뭐냐 화장품도 하지 말아야 되겠어. 눈 따가 죽겠어. 앞도 안 보여. 전년을 빌려준다면, 이거는 이거 치는 거 아닌데, 그래도 해줄게. 1절은 원음, 2절은 디스크로 갑니다. 오빠, 나보고 엿 먹어. 만약에
세상에 박수 소리가 안 들려도 부채를 다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저게 다 박수 치는 손처럼 느껴져. 그치? 그 부채질이 다 박수 치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마음에 흥이 생기네. 부채라도 열심히 붙여. 그치? 아이고, 괜찮아요. 잘해요. 아유, 우리 이쁜 언니야. 잘해요. 이쁘게 생겼어. 오빠야는 못 받았는 줄 알아. 어? 요즘에 저렇게 이쁜 언니야들은 여자리 안 앉아 있어. 누가 다 낚아채 갖고 어디 멀리다가 드라이브 데리고 갔지. 머리야. 낚아채라고 하라고 내가 다 있으니까. 낚아채라 그래라고? 언니가 보니까 오빠한테 빠져갖고 미쳐 있구나. 그러니까 절대로 너 어디 안 갈 줄 알고서 그렇게 얘기한다.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다. 자, 한 번 더야. 더야. 그치. 내가 좀 힘들어 보이지? 이왕 하는 거 이 시간 되면 늘 하는 거 있지. 텔레비 선전하듯이 하는 거. 그거 한번 하고 할까? 그치, 힘들잖아. 그치? 힘드는 거, 사고 안 사는 건 여기 계신 양반들 마음이 깨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쌓인 거 확 풀어드릴 정도로 우렁차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차려! 경! 시원하지, 엄마? 속 시원하지?